15살의 강원도 산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초등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탄광에서 일을 했고 소년은 15살의 나이에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대구로 어머니와 동생을 모셔와 양은냄비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5개월 동안 벌은 월급을 들고 집에 돌아온 소년을 반긴 건 여동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동생만 남은 세상에서 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소년은 딸이 없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여동생을 거둬줄 것을 생각하고 동생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단숨에 지약을 먹으려던 그때 동생이 울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그 순간 자신의 행동에 정신을 차린 소년은 동생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와중에 신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문자 그대로 자신과 같이 외로운 사람이 가족을 만들려고 신문 광고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내 그것이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작정 동생과 창원공단을 찾아갑니다. 소년은 창원공단에서 어렵게 공장 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력도 변별한 기술도 없었던 소년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물 나르기와 공장 청소뿐이었고 공장 사람들은 소년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끊이지 않는 공장 생활에도 소년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미리 공장 입구와 내부 청소를 했는데요. 이 모습을 우연히 사장이 보게 됩니다. 소년의 성실함을 직접 확인한 사장은 소년을 사원에서 기계 가공 기능 보조공으로 발령 내립니다. 소년은 단순 청소에서 벗어나 기계 청소와 기능공 보조로 일하게 됩니다. 또다시 매일 5시에 출근해서 기계를 직접 분해해서 청소하고 워밍업을 해두면서 소년은 점차 기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2000대가 넘는 기계를 분해하고 청소하며 조립하기 시작하자 직접 기계 고장을 수리할 정도로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능력이 현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소년을 부르던 호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규환은 보조공에서 정식 기능공으로 인정받아 어느덧 청년이 되어 중요한 작업장에 배치됩니다. 그것은 메인 스핀들 작업장이었는데요. 당시 메인 스핀들 가공은 1000분의 1mm 오차만 나도 모든 산업 제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기능공이어도 메인 스핀들 가공 이후 발생하는 병형으로 불량률이 높아서 대한민국은 이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당시 교로까지 했던 김규환은 2년 6개월을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처리 종류와 강도, 탄소 함량에 따른 표면 온도 차이로 인한 부피 변화를 표로 만들어냅니다. 김규환은 기술 공유를 위해 이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술시대란 잡지에 기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잡지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공장으로 3명의 공무원이 김규환을 찾아옵니다. 회사에서는 큰일이 터진 줄 알고 잔뜩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대한민국은 김규환에 의해 수입에 의존하던 62종이 초정밀 제품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2만 4천여 건의 제안을 냈으며 국제 발명 특허 6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훈장 2개, 대통령 표창 4번, 발명 특허 대상, 장영실상 5번을 받았고 명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퇴 학력에서 회사의 배려로 창원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였고 5개국어를 구사하며 대우 퇴사 이후 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직을 역임하였고 국회의원이 되어 현재 국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